눈 뜨자마자 먹기만 하는데. 잘 먹히시는데? 또 드시네. 어찌 디저트 안 벗어 안 벗어도 될 것 같은데 장갑. 화장실 무슨 코스가 남았지? 장갑 끼고 화장실을 가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청소용 장갑입니다. 진짜 깔끔하구나. 진짜. 아니 근데 집이 너무 깨끗해. 줄눈이 하얗잖아. 줄눈이 하얗네. 그러네. 이건 말이 안 되고. 예쁜데 이거? 아니 봐, 화장실을 어? 보면 은 건조하고 깔끔하잖아 그냥. 근데 맨날 하는 게 아니라서 한 5일 정도 한 번.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저걸 어떻게 닦냐 진짜 DM으로도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 진짜. 그래. 광인하잖아. 그러니까 청소라는 게 야, 이거 언제 몰아서 하지 하면 힘든데 이거 그냥 한 번 도는데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를 깔끔하고 막 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 딱 봤는데 약간 누리끼리 그러면 닦으면 되잖아요. 아, 그게 끝이에요. 자. 아니 근데 이 루틴이 딱 그냥 너무 자연스럽잖아. 아, 무슨 가방처럼 저렇게 진공 청소기로 먼지 한번 닦고. 우와. 이야. 이야. 깔끔하네. 이거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맞아, 안 써, 안 써. 저거 안 써. 이사 갈 때 마지막으로 딱. 진공 청소기 교체해서 눈틀 닦고. 우와. 야, 헤드를 받고. 용품도 되게 다양하잖아 보니까. 저거는 물티슈로 하고 나면 이게 때가 묻어가지고 맞아, 맞아. 저걸로 해야 돼. 와. 마지막에 제가 항상 좋아하는 호텔식 스프레이로 이제 방향제로. 룸 스프레이까지. 너 너무 좋아. 저 냄새. 저기, 아~ 예, 저기 근데 힘 쉽지는 않은데. 최고다. 우와! 샤워할 때도 칫솔이나 이런 거 어차피 버리는 거 있으면 쟁겨놨다가 그냥 끝으로만 살살살 문지르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래서 물 끌어놨구나. 박테리아까지 다 죽었네, 정말. 나 절대 라면 가서는 상종도 안 해. 기분 좋다, 만족스럽다. 뭔가 뜨거우면 뭔가 좀 살균 느낌이 들어서. 근데 나도 되게 기분 좋다, 이거 보니까. 아우, 깨끗하다. 우와! 진짜 새 집. 이거 거의 입주 청소지. 모델하우스. 아우, 기분 좋다. 우와. 가만히 있어, 거북이. 거울도 깨끗해. 그러네. 얼룩, 뭐 물때 이런 거 하나도 없네. 아유. 이것도 씻으니까 앞에 보이니까 이제 하는 거지. 아유. 캐리쿠티. 캐리쿠티. 루틴 좀 보자, 궁금해. 나는 근데 이상하게 코털 삐져나오는 게 싫더라고. 오, 눈썹 관리하네. 면도기로? 진짜로? 눈썹, 아니 눈썹 밑에 털 나온 게 지저분해가지고.
요즘에는 팬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니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나갔다 해. 오이비누. 오이비누? 아직도 군대 있는 거? 아, 저 오이비누가 좋은 게 화장실 향이 은은하게 나 좋아요. 오이비누 추천할게요. 그 냄새 좋지. 추천한다고? 군대에서 질리게 썼어. 그 오이비누가 저는 그 향이 되게 좋아요. 아, 간만에 써보고 싶다. 좋아요. 나 안 쓴 너무 오래 써. 우와. 야, 얘도 빡빡하는구나. 너 나랑 되게 비슷하다. 2차 사용권. 형, 이 긴 뒤를 많이 해야 돼요. 매일 이렇게 닦는다고? 맨날요. 이건 치약 핑크색 되겠다, 이거. 피나는데 쉬워. 와. 어휴. 아, 시원하다. 저건 안 똑같다. 괜찮은 거예요? 뭘 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시원해요, 저기. 아니, 누가 옛날에 입냄새 난다고 뭐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청소든 뭐든 할 때 조금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이게 무슨 짓이야? 눈이 충혈됐잖아. 목 뒤나 닦고. 한 번 할 때 좀 그렇게 하면 되게 쉬워. 아, 깔끔해. 깨운하긴 하네, 그래도. 아, 내가 시원해. 보면서도 시원해. 내가 저걸 아니야. 아, 와, 근데 밝아졌어. 아, 밝아졌어. 밝아졌어. 왜냐면 이중세 하나니까. 진짜 관리하는 연예인이야. 관리하는... 아니 그냥 이 백반증이 여기가 옆에 오른쪽 왼쪽이 건조해져서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잠깐. 코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한 생각보다 어디 찢어야 돼. 아니, 저거 많이 닦는데? 아니 사이즈를 좀 큰 걸로 해주지. 위만 건조하잖아 이거. 그러네. 아 좋아. 색이 저렇게 팽팽한 거 처음 봤어. 아이고. 15분 있다 나가자. 이게 뭔 소리? 아니 저 리클라이너 소리. 아, 아 너무 또 리클라이너? 나 실사신 줄 알았어. 아유 시원하게 그냥 뭐. 난 이게 오래 뛰는 줄 알았어. 저게 길게 뛸 수가 없어. 방으로 보면 깜짝 놀랐어. 아니 뭐 기상난발처럼.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얘기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리클라이너 소리. 먹은 게 양이 있으니까. 의자. 의자. 귀여워. 사랑해. 귀여워.
다 됐다 시간 거부니 일어나 어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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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아, 안 그러면 더 건조해져. 건조해지나. 맞아.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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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이것도 뭐야? 아, 저게 선스틱용으로 해서 이제 바르고 나가죠. 아,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사실 못 발라요. 그렇게 하얗게 바르고 나면 제가 이제 체격도 크고 하니까 주말에 라이딩 한번 갔는데 다 알아보시고. 그렇지, 이제 다 알아보지. 많이들 이제 좋아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라이딩 할 때.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썼듯이 이제 백탁 없는 제품으로 이게 깔끔하게 잘 나와서. 아, 빈틈이 없구나, 이거.